예. 자, 이 정도로 정신 승리를 하고 이번에는 여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여성 가수 중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할 건데요. 저와 대화하는 내용, 대답,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추리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네. 배성재 텐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뭔가 네. 지금 벌써 기억을 좀 더듬게 됩니다. 아, 네. 네. 기본 질문을 드릴 텐데 혹시 그룹 활동하시나요? 솔로 활동하시나요? 그룹 활동 중입니다. 아, 그룹 활동. 네. 그러면 그 그룹의 이름은 몇 글자인가요? 네 글자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셨어요? 아니요. 사실 예. 두 글자일 수도 있고 네 글자일 수도 있고 다섯 글자일 수도 있고 이런 거 하려다가 말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채팅창에 네. 이진아라고 정답 맞춰보르신 분이 있는데요. 아, 아닙니다. 땡. 네. 채팅창에 오마이걸 효정. 땡. 땡. 우주소녀 다영. 땡. 땡,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이러다가 맞는 거 나오면 네. 딩동댕이에요? 그렇게는 저희가 안 해요. 네. 그렇죠. 저희 노련합니다. 네. 네. 자, 그 요즘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 네. 하고 계세요? 오늘도 음악 방송 하고 왔어요. 아, 어제도 하셔. 한창 활동하고 계시군요. 오늘도. 네. 아, 좀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팀 내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팀에서 카리스마 있는 카리스마 있는 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본인의 어떤 키워드, 힌트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603. 603? 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타던 버스예요. 아하, 603.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163. 163, 그건 뭐죠? 네, 그거는 제가 제 프로필상 키입니다. 제 키입니다. 아, 프로필상 키. 네, 근데 비슷해요. 네, 실제 키 거의. 네. 근접한 실제 키. 아, 그렇군요. 이게 아쉽게도 생방송이라. 네. 풀 버전으로도 들릴 수밖에 없네요. 아, 네. 예. 바늘링 하면 네 맞습니다. 네. 프로필상.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까? 혹시 키워드가? 네. 뭐요? 999요. 999는 뭐예요? 비둘기를 싫어해서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팅창에 정답 맞히신 분들 베이복스 심은진. 와, 땡. 땡. 영턱스 클럽의 송진아라고 하신 분인데요. 땡. 네. 네. 자, 혹시 개인기가 있으신지? 아, 개인기가. 네네. 원래 진짜 없는데. 네네. 그 방금 같이 있던 친구한테 배웠거든요. 방금 배운 개인기? 네, 근데 진짜. 뭔가요? 그 스카이캐슬 우주 엄마인데요. 우주 엄마? 그 네. 이수임 씨? 네, 이수임 씨.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우주는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채팅창에 배텐이라고 대충하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방금 10분 5분 전에 배웠어요. 예. 채팅창에 네. 유주 엄마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배텐이랑 인연이 많으시면 네. 저를 혹시 직접 보신 건가요? 얼마 전에 TV로 봤어요. 아, TV로 보셨다. 네. 가로 채널에 가로 네, 채널을 베트남 가신 거. 네. 엄청난 힌트네요. 네, 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그건 나도 봤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TV로 이제 어디선가 특별한 곳에서 보셨다 이 얘기죠? 아, 그렇죠.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힌트 하나만 주시겠어요? 목소리 노출을 위해서 네. 다른 가수의 노래를 혹시 한 소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혹시 신청곡 같은 건 없겠죠? 신청곡이요? 네. 원하시는 거라든지. 어떤 게 좋을까요? We All Lie 가능합니까? We All Lie?
아, 사실 제가 스카이캐슬 안 봐서. 네네. 그러면서 그 최근에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그 여자친구 선배님의 해야 불러봐도 될까요? 아, 예. 네. 해야 해야 너를 봐야 봐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른 가수의 노래를 한 수를 들으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여자친구 선배님. 네. 채팅창에 절레절레. 페이크다라고 하신 분들 있고. 네네네. 자, 근데 이미 노래가 별로 절레절레라는 줄 알고 잠깐 생각. 아예 그아입니다. 네. 채팅창에 트릭에 속았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미 감 잡은 분들이 워낙 많아요. 아, 진짜요? 네네. 아, 네. 자, 잠시 후에 본인 정체를 직접 밝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지 알겠다는 분들 이분이 누군지 이름을 적어서 정답 문자를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자에게는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아이유의 삐삐 듣고 정답 발표합니다. 자, 삐삐 다 듣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를 드렸습니다. 어떤 그룹의 누구신지 맞히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 본인의 정체를 직접 밝혀주세요. 네, 저는 여자친구의 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하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다른 가수의 노래를 한 소절 들려달라고 했는데. 아, 네. 여자친구 선배님의 해야를 불러주셨어요. 네, 제 마음속 존경하는 선배님들이라서. 걸프렌드 선배님. 네네네. 걸프렌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예전에 2016년에 리우 올림픽 때 제가 리우에 가 있을 때 유주 씨랑 은하 씨가 배텐 스페셜 DJ를 해주셨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는 뵌 적은 없는데 너무 뵙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꼭 한번 배텐에 돌아와 주셨으면 하고요. 네. 요즘 해야로 한참 활동 중이신데 홍보를 마음껏 해주세요. 아, 네, 해야라고 저희가 활동을 해서 지금 3주차. 또 활동 중인데 네. 저희가 이번 주에도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노래 들어주시고 방송도 봐주세요. 저희가 일요일에 또 SBS 인기가요도 나오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꼭 보겠습니다. 네. 가로 채널에도 나오셔가지고 또 봐주시고 네.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때 네. 시야를. 네. 제가 너무 그 뚱뚱하게 나왔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 강호동 선배님이 두 분인 줄 알았어요. 자, 저기 그 베텐에 나오신 지 너무 오래됐는데 네. 저희가 오시기 아주 좋은 코너들이 많이 마련돼 있거든요. 아, 네. 네, 마피아 게임 잘하시면 꼭 마피아 게임 하러 한번 와주세요. 아, 마피아 게임은 잘 못하는데 그래요? 다른 걸로 가면 안 될까요? 아, 그냥 초대석으로 저희 모시고 싶으니까 그러면 언제든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베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베텐 청취자 여러분, 되게 저희가 여자친구가 지금 활동 중이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배성재 텐 재밌게 듣고 보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자친구의 은하 씨였습니다.